자식이 잔소리하는 것까지만 해도 행복한 건데 사실 이제 건강 따지고 나이 들면 내 건강도 걱정이지만 부모님 편찮으신 건 너무 걱정이죠. 그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병간호가 시작이 되면 진짜 간호하는 분들도 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의 스토리 어마어마합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경희 마담님의 이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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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병원비로 일주일에 870만 원. 87만 원이 아니고 일주일에? 네. 집 두 채를 날렸다. 그냥 뭐 날렸다 그러면은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그럼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하시고 그냥 집 두 채를 바쳤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받으셔도 될 저희 열채가 있어도 열채를 다 드릴 수 있는 분이었고 왜냐면 제가 1984년도에 개콘테스트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꿈을 갖고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저희 엄마를 호강시켜주려고 개그맨의 꿈을 간 거기 때문에 7년을 노력하고 거기에 대상이라는 걸 받으면서 제가 개그맨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바칠 수 있는 영광은 다 드렸어. 왜냐? 엄마가 죽지 않고 우리 옆에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아빠가 사실은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는 개미나 뭐가 지나가면 이게 개미를 피해가는 인성이에요. 죽일까 봐. 그런데 약주가 드시면 속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나와. 또 다른 자기가 나오면서 벽이니 뭐니가 한번 이렇게 치면 벽이 막 이렇게 막 구멍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주먹에 누군가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술을 먹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니까 약주 안 드셨을 때 너무 좋은 모습도 다 가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약주를 드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셔서 저희가 오형제들이 부들부들 떤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엄마를 성공해서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개콘테스트 북촌물장수에서 CF 몇십 개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50%잖아요, 시청률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딱 인기가 있으면 그냥 그날로 바로 CF 10개는 바로 들어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조그만 지하실에 있다가 지하실 방에서 다시 저 조금 넓은 평수로 집을 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더 넓은 아파트로 가고 현찰은 제가 하나도 소유한 게 없이 다 드렸어요, 아빠한테. 근데 이게 있더만요. 안 맞는 사람하고는 진짜 안 맞는 거야. 아버지가 제 매니저를 하면서 그 많은 돈을 관리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주식을 하셔가지고 주식은 정말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빠는 그냥 소리만 듣고 거기다 제 돈을 투자를 다 은행에다가 한 거야. 그러고 난데 이 파도가 올 때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연타로 와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큰 파도냐고 내기하듯이 달라서 막 와. 그러니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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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 근데 아버지 주식으로 날리고 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강경화가 5년 뒤에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오는 거야. 그다음에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은행에 가서 뭘 볼일 보시면 지갑도 잊어먹고 돈도 잊어먹고 다 같이 그래서 아빠 치매 오셨다 그랬거든. 67이었는데 보니까 치매가 아니라 암세포가 내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치매 환자처럼 와서 저희 깜빡한 거예요. 그래갖고 늦게 병원을 가니까 벌써 4기가 넘은 거야. 그래갖고 그 위에 한 몇 프로만 남겨놓고 절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1년 뒤에 돌아가신 거고 엄마는 간경화 발병되고 5년 뒤에 돌아가신 거니까 간경화 된 상황에.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한 3년 동안은 방송에서 버는 돈 다 들어가. 뭐 제가 뭐 행사하는 거 다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타고 하다. 나중에 제가 너무 지치니까 이대로 살다가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서 방송을 좀 떠나보자 이런 생각이 됐어요. 너무 어려운데도 좀 떠나보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떠나면서 집이 있으니까 집을 팔아서 마지막 병원비를 하자 해서 저희 집하고 제 집하고 엄마 집하고 갖고 있던 것들 뭐 정리 다 해가지고 병원비 딱 끝나니까 그때 돌아가시는데 수중에 제가 전세금 5천만 원, 제 동생하고 제가 살 돈만 딱 남겨놓고 다 쓰고 가신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엄마가 연예인이라고 자존심 우리 딸 창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굳이 1인실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요? 네. 저희 엄마는 나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자존심을.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던 집이니 뭐야 하면 다 병원비 될 거로 생각하고 나 1인실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 왜 그럴까, 우리 엄마가. 5인실도 참 넓고 좋은데 돈 되는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그러다가 1인실 버티다 집 두 채 팔아먹고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 니네 살 집은 남겨놔야지, 전세돈은. 그래갖고 전세돈을 남겨주고 5인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6인실. 그래갖고 엄마가 6인실에서 마지막 3개월 정도를 가시는데 옆방은 아빠 있고 옆방은 엄마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엄마가 그렇게 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야. 아,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경에 살게 엄마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하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던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딸한테는 야, 나 있잖아. 난 간병인보험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넌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일만 살아. 저는 지금부터 얘기해요. 저는 몇십 년 그냥 성실하게 돈이 벌어질 때든 안 벌어질 때든 내가 내 연금 타고 하는 건 꼬박꼬박 해서 내가 설사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 병원비, 내 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놔서 또 나, 네가 시험 보러 간대 내가 혹시 사망이 된다 그래도 오지 마, 시험 봐. 네 인생인데 나 때문에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마지막 정리까지 잘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유.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진짜 큰 문제기는 해요. 자식도 하나밖에 없고 이제 저희가 낳는 세대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병인을 두는 수밖에 없긴 한데 저렇게 큰 병이 아니더라도 혹시 부모님 간병 문제로 혹시 갈등 겪었던 적 있나요? 네.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일반 병실에서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 간병인을 뒀어도 되는데 그도 자식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선 하루 3시 식사부터 배설물 처리, 그다음에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 날까 봐 이제 뭐 이리도리 돌려가면서 이제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순한 효심이나 효성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정말 옛말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 아무리 자식 이고 어머니니까 뭐 자식된 도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부족인데다가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제 누워 계신 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거의 반코마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게 힘들어서 회피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어머니가 성품이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 건 뭐 그렇게 못 견디는 게 힘든 게 아니었는데 이제 친척들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친정 어머니는 오빠가 계속 모시고 사시다가 올케가 직장을 계속 다니니까 병이 들면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건강도 나빠지셨고 치맥기도 약간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꼼짝을 못하게 옆에만 붙어놓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촬영이 있어서 엄마 오늘은 내가 나가야 되니까 엄마 오늘은 혼자 계시라고 계셔야 된다니까 뭐 애가 됐잖아요. 안 된다고 난 너 따라갈 거라고 막 그래갖고 신신당부를 엄마한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저는 매니저도 없이 혼자 일할 텐데 갔는데 이게 슛 들어가면은 개미 소리도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슛 들어가고 조용하니까 이 양반이 막 이상한 거야. 막 두려움이 오고 야 성애야 성애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어떡해. 막 이러고 야 근데 저 사람들 그때 스태프들이 딱 대부분 까만 옷 입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시커먼 사람들 저거 뭐니 그 어머니가 안절부절을 못하니까 엔진은 났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죠. 그 건강한 부모님도 한 집에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병든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는 몸도 마음도 수족이 돼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말도 못해요.
간병인도 돈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저희 어머니, 제가 옛날에 한 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나 집에 같이 이제 살았는데 근데 누나, 엄마가 정정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서 가스불도 켜놓고 엄마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매형이 이제 자꾸만 잔소리하니까 누나도 이제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싫어지기보다는 이제 이게 나한테 이런 관계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매번 우리한테 상고에 전화가 왔어.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장준 누나가 누가 모시냐. 오빠는 지금 100% 안 모실 거고. 근데 결국은 큰 누나가 못 받아들여. 우리를 못 받아, 우리의 입장을 못 받아들이고 비행기 타고 보내드렸어. 한국. 대한민국 땅에 어머님 내려놓으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집도 넓고 와이프가 하니까 와이프도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모시자. 그 했는데 우리 신장준 누나가 무슨 얘기냐. 너는 신혼이기 때문에 너 못 모신다. 특히 치면은 너네들 못 모신다. 내가 모셔야겠다. 누나 그 조그만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단하네. 그 모셔가지고 십몇 년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엄마가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누나의 악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조카들, 매형이 다 받아준 거야. 야. 받아주지. 맞아. 자기 시어머니 맞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또 친정 안 하겠냐고 했어. 근데 어느 날 오영 씨를, 오영 씨가 친구니까 야, 어디 와봐. 회장님이 너 되게 좋아해.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회장님이 우리 누나 얘기를 하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 우리 누나를. 그래 보니까 회장님 아내분이 치매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우리 누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부탁하려고? 네. 그래서 호텔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아들이나 남편분이 혹시 직업이 필요하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니까 누나가 이렇게 웃더라고. 웃으시면서 돈이 많다고 하시니 집에서 모실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 전문에 시설에 맞아. 가시면 치매에 계신 분끼리도 얘기를 하고 놀고 그렇게 해야지 어머님도 행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맞아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님도 전 100% 그 전문에 모셨습니다. 회장님도 사랑해서 아내를 곁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돈도 있으시니까 그쪽에 모시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아내가 딱 하고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병, 당연히 전문이 하는 게 좋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진짜 이게 지금 주제가 자식이 해야 되고 간병인이 해야 되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빠가 15년 아프셨는데 저는 이제 어린 나이였죠. 근데도 이제 저희 이제 아빠가 아프면서 이제 엄마는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간호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도 그 제가 다 했죠. 뭐 아빠 뭐 소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프면은 심각하면 오히려 가끔은 중환자실이 편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가면 아빠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너무 이제 그게 힘들다 보니까 가끔 그래도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그래도 하루 이틀 또 아빠가 괜찮아지시면 또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하니까 가끔은 중환자실에 계실 때가 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사람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건 슬픈지 아는데 돈이 없는데 사람이 아파버리면 슬픈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아빠는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사셨지만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 가셨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 아빠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어머님은 간병인을 안 쓴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솔직히 간병인비가 카드도 안 되고 그 일주일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하루가 비싸요. 그리고 중증 환자는 또 더 비싸요. 아, 네. 그나마 이제는 내가 돈을 원효치랑 같이 벌어서 간병비를 댈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절대 어떤 마음에 그래도 어머님이 해야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정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우겨서 이제 간병인을 쓰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 아버님이 아프신데 내 남편이고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라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하셔서.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7~8개월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7~8개월을 고스란히 우리 어머님이 간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간병인 도움을 드신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병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1년 넘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사돈도 우리 엄마도 무조건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아직 젊은데도 간병인 보험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간병인이 미리. 해야 하는 거예요. 간병인 건 전문가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하게 엄마 아버지 모시다가 간병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는 딴 사람 같아 지금. 왜? 아버지는 나랑 똑같은 내가 아버지랑 똑같겠지. 심근경색으로 바로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얼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뭐 간병을 할 시간적인 기회 이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수민 씨를 위해서 생각은 해야 돼. 근데 지금 수민이를 딱 생각을 하니까 얘를 빨리 시집 보내겠다. 얘를 빨리 시집 보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맞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할 거야. 수민 엄마한테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면 무조건 빨리 우리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수민이가 오더라도 혼자 와서 슬프게 있다가 울면서 혼자 가게 만들지 말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그 김학래 씨, 임미숙 씨네 그 같이 잘해보세요. 오게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또다시 사회를 두자. 가슴이 또 울컥하시네. 빨리 시집 보내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근데 그러네? 딸이 하나고 너무 사랑하셔갖고 시집 안 보내시려고 하셨죠? 아까 안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갈 걸 알았지. 이용식 선배님, 아까 뭔 얘기만 하면 수민이 얼굴이 떠오른다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잔소리가 결국은 독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지금 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멋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그때는 정말 쓴 도구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 동침이 나오면서 아내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수민이가 나한테 한 얘기도 있고 그걸 보니까 오늘은 무조건 잔소리는 독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동안 남편들이 힘드니까 그 잔소리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결국은 잔소리가 독이 아니고 이야기다. 건강식품이었다. 이제는 좀 먹는 거 줄이고 우리 집의 7층 그 계단을 내일 아침부터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다섯 번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그렇죠. 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담배나 끊으세요. 담배나. 하루는 한 번. 다음 날은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내려올 때 옆에 계시잖아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